이뮨온시아는 유한양행과 미국의 항체 신약 개발 기업인 소렌토가 합작해서 지난 2016년에 설립한 조인트 벤처 기업으로 면역항암제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뮨온시아의 기술 수출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1월 12일 이뮨온시아에 따르면 중국 파트너사인 3D 메이슨이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 즉 NMPA로부터 CD47 항체 신약 후보물질인 IMC002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IMC002는 대식세포에 대한 면역관문 억제제로 대식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약물인데요. 적혈구 등 정상세포에 대한 결합을 최소화해서 안전성이 높은 약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흥태 이면오시아 대표는 삼디 메디슨이 중국에서 성공적인 임상 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뮤노시아는 모회사인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와 소렌토의 항체 라이브러리에서 유망 후보 물질을 공급받아 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신약가치를 극대화한 다음 기술 수출을 하는 사업 모델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바로 3D 메디슨과 지난해 3월에 체결한 바로 이 기술 수출 계약입니다. 중국 지역에 대한 IMC002의 연구 개발과 판매 권한 등을 포함한 총 5,400억 원 규모입니다. 3D 메디슨은 작년 11월 중국 NMPA로부터 세계 최초의 피하 주사제형 항체 치료제의 시판 허가를 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갖춘 바이오 기업으로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IMC 공공의 중국 현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 온시아는 지난 2019년에 외부 자금 유치에 성공한 데다 든든한 모기업인 유한양행의 지원으로 연구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중국 파트너사의 신약 개발 연구가 성과를 낼수록 중국 시장 진입과 함께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